자, 여기 2번 시험 끝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험 끝나고 시작. 시험 끝나고 집에 간 아이가 시간이 부족해 OMR 카드 마킹을 못했는데 시험지에 답이 체크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체크에 해달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반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시험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정작 OMR 카드 거둘 시간이 되는데 그때 옮겨 쓰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이 치면 그 선생님들이 보통은 3분 전쯤에 한 번, 2분 전쯤에 한 번 예고 방송합니다. 얘들아 5분 남았다. 저 적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1, 2분 전에 또 한 번 하거든요. 확인 방송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정작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셨다 못 하셨다? 못 하셨어. 근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할 의미가 없다. 그게 개인적으로 야 저는 그런 것 같아. 야 한번 가서 툭 치고 이렇게 몇 시간 됐을 때 줘. 근데 만약에 이게 수능이라고 보세요. 수능 관부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야 가서 저거 이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 시험 감독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평소부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사가. 교사가 시켰는데 이상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아빠는 막 그냥 전화한 게 아니라 이 아빠가 이제 그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거예요. 막 전화를 했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안 좋은 답부터 알려드릴까요? 이럴 때 원칙을 얘기하시면 싸움이 커져버려요. 원칙이 뭐예요? 아, 그거는 원칙상, 규칙상 그게 걷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막막해요. 네. 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기회를 드릴까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이건 정답이에요. 학칙을 얘기하고 얘기하면 이건 정답이 안 돼. 정답이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싸움만 커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전화를 끊는다. 그것도 방법이죠. 아, 굉장한. 어떻게 끊으면 될까? 그거는 이제 방법이고, 그쵸? 일단, 내가 나빠졌어요? 삼촌이 나빠졌어요? 네. 와, 삼촌 대단하시네. 왜 전화를 끊어야 되냐? 전화를 끊는 게 맞아. 왜 전화를 끊어야 될까? 그냥 막말을 끊는 게 아니라, 전화를 일단 끊은 상태로 놔둬야 돼. 자, 어떤 거? 안 돼. 9일짜리, 9일짜리? 이쪽 보게. 일단 전화를 끊어야 되는 게 정답이야. 왜? 뭘, 이 뜨거운, 이
부모님을 장례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시키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어머니가 2016년도에 치매가 발견이 되셨어요. 근데 치매가 굉장히 양상이 다양해서 뇌 부분에 어느 분야에 치매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양상. 근데 우리 어머니는 환청이 있어요. 2층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당신 귀에 들린다고 그런 바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논리적으로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하니 누가 이겨요? 어머니하고 내가 우리가 싸우면 백전? 우리가 백전백패. 말이 안 먹혀.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환청이에요. 그리고 뭐 다 온갖 짓을 다 해봐요. 근데 듣질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엄청, 제가 무슨 교사? 무슨 과? 영어과. 그러니까 제가 국내 사이트 치매에 관한 영상 다 봤어. 다. 몇 시? 영상을 다 우리 다 봤어.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외국 사이트. 영어가 이제 좀 되니까 외국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했는데 치매 환자가 외국엔 지금 이것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치매 환자와 논리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 대신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도 좋다. 치읓이응척. 무슨 거짓말?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세요? 치매. 네? 치유하고 비슷한 말. 치유. 정답. 치유적 거짓말. 이럴 때, 근데, 요건, 내가 늙으면, 하나? 조카할 때도, 자, 스티커 두 장. 치유적 거짓말. 아, 치유적. 치유적. 네. 요거는 예, 카페에 가셔서 거기 메모해 두세요. 예,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비단 학부모하고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회식을 갔어. 근데 사실 좀 얼마 전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워낙 이렇게 서로 골이 깊어져가지고 밥 먹는 자리,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 안 하는 게 매너다 이렇게 됐어요.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것이 매너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서글픈 얘기죠.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정치나 종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근데 진짜 속 깊은 친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대면 만나는 사이야. 가끔 마을 거기서 장기나 두고 있는 사람이 식사를 갔더니 자꾸 정치 얘기를 해. 불편해. 나는 그 입장은 아니야. 자꾸 불편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바로 치유적 거짓말. 상대방이 제정신 아니야. 상식이 없어. 그럴 때 거기에 낚이지 않고 어떻게 하자? 치유적 거짓말을
그래서 모든 인 저는 모든 인간 이게 옛날로 말하자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치매 감정 의학에서 이런 말을 썼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봐요. 선의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을 두려워 말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철저한 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해요. 치유적 거짓말이란 이런 거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오늘 가족인가? 할머니 불안해 보여요.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가족끼리 가족이 다 있는데 이제 막 집에 가자. 갑자기 일어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I've never done it. Not again. 아, 또 그래, 당신. 남편이에요. 네, 일정 시간이 되면 집에 가자. 그렇죠? Mom, this is your home. 엄마, 아들이죠? 여기가 또 엄마 집이잖아.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No, I want to go to my home. Nana.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이거 손주가 나옵니다. You live right here. 얘네들은 할머니 이름도 부르나 봐요. 나나 할머니 여기서 사시지 않아요.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Here. See, it's your conch. 이 당신 소라껍질하냐? 바다가서 주워온 거? 이러고 있어요. 야. Yeah. 네, 이때 딸내미가 딱 떠오른 겁니다.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다? 네, 치유적 거짓말을 할 때. I can take you home. 엄마, 제가 더 모셔다 드릴게요. It's getting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Probably,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언니가 거듭니다. 그래, 맞아. Yeah, I'm like, yeah, let's get out of here. I'll get jackets. 엄마 얼굴 밝아집니다. 아빠 사태 눈치 채고. Okay, sure. 자, 그러시다. Thank you. Very welcome. Thanks, Gordon. Come on. Seatbelt. 안전벨 좀 쓰세요. Oh, sorry, I don't have a luxury automobile Jeffrey Bezos. Everybody good? My hand is in your butt, Michael. We're gross. 어디일까요? 동남아에서 자기 집에 왔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머니는 또 고3이지만 정말 중학교 2학년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없을 뿐이지 그럴 때 애하고 대놓고 문제를 바로 그 직면을 현실과 직면을 시키는 직면. 근데 그게 애에게 그런 준비가 안 돼. 그럴 때는 어른이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못 본 척 하는 게 우선 제일 가장 훌륭한 전술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가 띵깡 놀 때 치유적 거짓말. 이렇게 지금 온 가족이 다 엄마를 모시고 간다.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자, 식당에 갔는데, 이 양반이 자꾸, 직장에 회식 갔을 때, 막 자꾸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제가 앉아있으면 불편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 밥 나오면, 네, 회식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치유적 거짓말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보자. 이 사람이 자꾸 정치 얘기라고 혹은 자기 종교 얘기를 자꾸 해. 평상시 그렇게 서로 공감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평상시 있으면 같은 교회 다닌다고 전부 종교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치유적 거짓말에 실수. 일단 밥 먹고 커피 한 다음에 종교 얘기하자. 아니, 삼촌 자격이 있다. 그거는 뭐라 하면 이 연기라고 하는 연기. 아까 아까도 벌써 파악하셨네. 그 이제 defer action 행동을 뒤로 해라.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럴 때 흔하게 사용하는 게 휴대폰이에요. 이럴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 잠깐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랬어? 그럼 세금 많이 잔을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화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뭐. 그냥 들고 나가서 한참을 바깥. 진짜. 네? 다 눈치채요. 눈치채요? 저 눈치채죠. 아, 내 소리가 되게 싫어서 지금 터치다는구나. 아, 그 알아주면 또 고맙고. 그렇게 인지를, 아, 저 사람이. 예, 예,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냥 조금 그 사람이 알아채겠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맞지 않는다. 할머니는 한숨이야, 저보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1차 시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첫 번째는, 유보.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 이거는 실은 학부모와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분해 있어. 지금 요즘 우리가 지금 금쪽이 때문에 많이 당황하는데, 애가 화나 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애를 교실에서 빼든지, 아니면 애들을 바깥으로 빼든지. 청중, 관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밀당인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애들이 흥분하는 것이 상당수 친구들의 눈 때문에 흥분해. 눈을 일단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감정적으로 저강이 돼 있잖습니까. 애한테 편안한 공간을. 저는 학교에 근무할 때 슬리핑 존이라고 애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화나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자라. 참 훌륭한 교사 같죠? 근데 이상하게 자라 그러면 안 자. 왜냐? 편하거든. 얘네들이 잠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자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실컷 자.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안 자. 다른 시간을 자. 그리고 끝으로 정말 상황이 반전되기 힘들다 할 땐 우리는 이것도 고려하자. 어떤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우아하게 치유적 거짓말. 저는 이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배운 지혜지만 저는 이런 지혜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죠. 물론 초반기에 치유적 거짓말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도 치열하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네. 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네요.